여기는 마음사주 차장입니다. 아, 오늘은 마음사의 경매화 구경을 왔습니다. 아, 참대가 대나무가 아주 멋지게 쭉 늘어져 있네요. 아, 주차장 입구에서 올라오면은 바로 이렇게 특산물 가게가 있습니다. 저쪽으로는 지장암이라고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아, 여기가 마음사. 아, 규모가 꽤 크네. 햇빛이 들어온다. 여기서 직진하면 화엄사고요. 아, 오른쪽으로 틀면은 노고단 천왕봉 가는 지리산 등산로입니다. 지리산 화엄사 산문입니다. 와, 크다. 와, 여기 동으로 된 대문이 있네요. 동. 와, 어마어마하다. 이거 이런 거 처음 보네. 전부 동 대문. 동으로 된 대문, 동대문. 와, 동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대화엄사. 엄사가 됐고. 무료 해설 시간 안내. 가을에 오는 저렇게 단풍이 피나 보다. 불견. 재밌네, 동자가. 왼쪽으로 해가지고 템플 스테이 수련원이 있고, 직진을 하면은 금강문. 여기가 금강문. 밀적 금강. 천왕문이라고 나오네요. 천왕문. 우와. 아, 안쪽으로 해가지고 저 옆에 한번 가볼까? 금강문을 지나서 옆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있습니다. 청풍당이라고 써진 것 같네요.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땐 청풍당 같습니다. 청풍당 건물도 꽤 크네요. 저기 위에도 뭐 건물이 있고, 각황전 대웅전 보제루. 이쪽인가 보네요. 옆으로는 또 상왕문이라고 되어 있고, 저 안에 또 마당이 있습니다. 정자가 아주 멋지네요. 아주 멋진 정자. 저기는 아주 옛날 건물인데, 여기가 대웅전인가? 가봐야겠네요. 정자가 아니고 북인가? 북이 달려있네요. 아, 법거루라고 써져있네. 법거루. 북이 있습니다. 북. 여기는 출입금지가 되어있고요. 운거각인가? 아, 이 건물 진짜 멋있는데. 북이 달려있는 정자가 아주 멋집니다.
여기는 진짜 오래된 나무네요. 몇백 년은 된 것 같네. 여기가 종루가 있습니다. 종루 보러 왔거든요. 종루. 와, 엄청 큰 종이 달려 있습니다. 아주 크네. 와. 여기는 옛날 본당인가 보다. 다 전부 다 오래된 집들이네. 범종각이라고 현판이 달려 있고요. 조용한 절이라서 멘트를 살살 하겠습니다. 아, 요 집이 아주 오래됐네. 여기가 대웅전이네요. 대웅전. 아, 여기가 석탑이 있고요. 석탑. 석탑이 보물이라는데 이건가? 어느 건지 모르겠네. 아, 저기도 엄청 글도 잘 안 보이네. 아, 여기가 대웅전, 저쪽이 각황전이네요. 글이 아주 어슴푸레해 보입니다. 다 낡아가지고 각황전. 대웅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하네요. 아주 옛날 건물. 아주 떨어질까봐 저쪽에다 받쳐놨네. 원래 있었나? 아주 오래된 건물이네요. 해가지고 영전, 그리고 여기는 원통전. 원통전, 이거는 옛날 집이네. 이것도. 그리고 그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 각광전. 각광전. 아, 이건 진짜 오래됐네. 아, 이건 진짜 우리 맞네. 맞아. 정멸보궁. 정멸보궁 3층 석탑하고 삼성각이 이쪽 위에가 있네. 아, 멋있다. 아, 여기가 화엄사 정멸보궁입니다. 정멸보궁. 견성전 연혁. 여기가 정멸보궁이랍니다. 위층에는 요 건물 하나밖에 없네요. 저기가 사리가 묻혀 있나 보다. 왼쪽 어깨가 탑을 향하도록 시계방향. 아, 요 가운데 사람. 부처님이 있네요. 부처님이 저기도. 아, 풍경이 좋네. 아, 지리산. 한참을 찾았네. 홍매화가 여기 있습니다. 아, 꽃이 아직 하나도 안 폈네. 그 라인 긁어놨잖아요. 꽃봉오리가, 꽃봉오리가 살짝 보이네. 아, 아직 멀었겠다.
아, 오늘 화엄사 구경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홍매화. 아, 화엄매가 아직은 덜 피었네요. 덜 핀 게 아니고 아직 아예 안 피었습니다. 아, 꽃망울밖에 없네요. 아직은 아, 시간 좀 있어야 필 것 같습니다. 홍매화, 화엄사 홍매화 보시려면은 열흘 정도 있다 와야겠네요. 아, 홍매화는 3월 10일쯤 돼야 정확하게 필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전혀 안 피었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는 그럼 화엄사 구경을 마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